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울진군 죽변면 사무소. 언제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활기찬 울진군의 대표적인 면사무소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이남솔 팀장을 주축으로 세심한 관찰과 집요한 노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는 복지 담당인 노현정 팀원과 전문 간호 자격증을 갖고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꼼꼼히 챙기는 최경식 팀원, 그리고 복지 사례자를 관리하는 임기훈 팀원이 죽변면의 맞춤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맞춤 복지팀은 사례자를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사례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방문하는 사례자는 61세의 여성으로 심한 양쪽 눈 백내장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로 인해 2018년부터 두 눈이 실명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함께 정신적 불안과 고통까지 겪으며 시리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네. 아유,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오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주 오세요. 네. 내 집같이 편안하네. 다행히 지난 겨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죽변면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사리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집중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박 씨의 백내장 수술은 울진 로타리클럽의 후원을 통해 두 눈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검사 결과 우완은 완전 실명인 데다 빈혈 수치가 높아 수술이 불가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발견되어 당장 신장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진단까지 받으며 박 씨는 마지막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우리 그 마을을 관리하는 이장님으로부터 이런 분이 계시다, 상당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는 그 연락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그 사례관리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양쪽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집중관리를 한 결과로 지금은 그 오른쪽 눈은 실명상태이지만 왼쪽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 직원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냥 더듬더듬해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살았죠.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니까 가지나 말른 데다 더 말릴 수밖에 더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밥솥을 못 누르니까 못 해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그럼 아예 보이시지 않나요? 예, 예. 깜깜. 그러니까 불을 항상 우리 집에 오면 꺼있는 이유가 켜놔도 깜깜하고 꺼놔도 캄캄하니까 정세를 아끼려고 꺼놓고 항상 있었죠. 면직원들이 오면 이제 키놓고 들어오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꺼놨어요. 꺼놔도 컴컴하니까 뭐 켜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꺼놓고 살았지. 죽변면에서는 박 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대구 소재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포항 소재 병원과 울진군 의료원 등 17회 병원 동행과 45차례의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관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장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지난 16일에는 좌안 백내장 수술로 3년 만에 드디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100은 올라가지. 약을 드셨는데 뭐? 어, 지금 양호한 거 지금. 일단 막 300씩 나왔는데 270.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 옛날엔 많이 나왔거든. 혈압 찍기요. 근데 왜 혈압이 높나요?
아, 혈압이 지금 좀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지 좀 높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안정 취하고 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어머니 이렇게 그러면은 예. 수술하기 전서부터 예. 계속 이렇게 보시고 또 케어하시고 그러셨. 예, 수술하기 전부터 눈이 안 보이실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그때는 상태가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매우 정신적으로도 우울해 보이시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삶의 의욕이 없었고 많이 안 좋았는데 수술 후에 이제 앞을 보시니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상태로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지금 편안해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너무너무 편해요.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죠. 좋아요? 예. 전에는 어떠셨어요? 수술할 때는? 전에는 뭐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어요? 상태가 몸 상태가? 몸도요. 뭐 하여튼 뭐 먹도 못하고 안 맥히니까 먹도 못하고 보이도 안 하고 하니까 뭐 하나도 뭐 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럼 밖에 외출도 전혀 할 수 없는. 못했죠. 안 보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구준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 면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고 모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딴 저기는 없어요. 이제는 보이는 것만 해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이 너무너무 이 면직원들이요. 진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랑을 어디 가서 받겠어요. 이렇게 와주시고 날마다. 울진군 죽병면사무소의 모든 직원들과 맞춤복지팀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안타깝게 꺼져가는 한 생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였습니다. 어저께는 어머니 제가 아들 해드릴게 이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차에서. 병원에서 계속 같이 예. 다니고 네 같이 다녔죠. 안 보이니까 어머니 오른쪽 어깨 탁 잡고 어머니 오른쪽 왼쪽.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 뭐야 목소리만 알고 있지 얼굴은 예, 사실 못 보이잖아요. 봤죠. 못 봤잖아요. 어떠세요 수술하고 딱 얼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고 이걸 뛰었는데 갑자기 이 처음 봤죠. 목소리만 맨날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키 크신 분도 섰고 네,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막 쌔뜻하게 보이니까 내가 놀랬다니까. 그전에는 면사무소 뭐 뛰러 가려면 가기 싫어서 막 못 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뭔 일이세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안 오니까 이제 저 아주머니가 이제 면사무소 놀러 오세요. 예, 예, 예. 뭐 감동스럽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사 한다고 이렇게 각 그 읍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 만나서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열정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면장님, 군수님, 뭐 우리 직원들까지 다들 관심 가지고 끝까지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 좋죠. 밝게 웃으면서 그게 저희들은 최고 보람이죠. 예. 왔다 갔다 서로 길에서 만나면 밝게 손 들고 인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울진군의 복지 행정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사람 냄새가 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GN Media Network Channel.